뭔가 내가 이번에 피부과 같은 데 가서 플렉스를 했어.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이번에 피부과 가서 200만원 적립금 박아놨잖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세상에. 야, 나 이거 세월 정통으로 맞은 거 봐. 나 이번에 이거 피부과 가서 200만원 결제했잖아. 아, 그렇게 해도 티도 안 나. 야, 너는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 오케이? 어떤 톤인지 알겠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기만 하지도 말고 받기만 하지도 말라고. 누구나 가슴에 빨래 하나쯤은 품고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빨래 품는 여자 건강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빨래기기 컨텐츠. 많은 분들이 빨래가 왜 이렇게 많냐, 집구석에 숨겨둔 사람이 더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노노노노. 저희 오빠가 깔끔쟁이에요. 한번 입은 거는 다시는 안 입어. 약간 다른 의미의 보급화된 페리스 힐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빨래를 개면서 사연 읽어드릴게요. 언니, 저 자랑이 심해서 재수 없다고. 잠깐만, 웃으면 안 돼. 언니, 저 자랑이 심해서 재수 없다고 친구한테 차단당했어요. 손절 당한 거겠죠? 얘가 처음엔 저를 질투하는 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인스타 스토리에 질투 무섭다 라고 올렸더니 걔 스토리에 크크크크 환자네 라고 올리더군요. 딱 봐도 제 저격걸 같았어요. 어우, 스나이퍼. MC 스나이퍼가 여기 있었어. 완전 어이없고 전 정말 제 자랑을 한 적이 없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톡들을 올려다 보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언니, 저 너무 작아져요. 전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고 제 자랑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성격도 아니고, 톡 보면 거슬릴 만한 거 자랑이라고 한번 찾아본 거는 남친 아버지가 LG를 다녀서 세탁기를 싸게 사서 우리 집에 선물해줬다. 올해 우리 언니 결혼해서 잠실 사는데 집에 가보니까 좋더라. 나도 독립해서 잠실 살고 싶다. 기껏해야 형부가 나 용돈 줬다. 어릴 때 예뻐서 선생님이 나를 괴롭혔었다. 언니,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친구 사이에 이런 말도 못하나요? 친구라면 그냥 축하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질투심이 많은 건지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야, 자기 말이 맞아. 자기가 봤을 때 언니 이 정도도 거슬려요? 라고 해서 보내준 거를 보면은 자기 자랑은 없어요. 대부분 자기 주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지. 근데 그게 친구의 입장에서는 약간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다. 내가 아까 사연을 덤덤하게 읽어서 그렇지 다시 한번 조화를 볼까요? 내 남친 아빠 LG 다니잖아. 알지? 굳이 세탁기를 사줘서 선물해주더라고. 아, 물론 이렇게 거슬리는 말투는 아니었지만 친구 귀에는 여기에 뭔가 필터가 하나 끼면은 그렇게 고깝게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톤이 약간 요렇다는 거 인지해주세요. 우리 언니 이번에 결혼해서 잠실에 새집 마련했잖아. 아, 가보니까 잠실 되게 좋더라. 나도 그런 데서 자취하고 싶어. 야, 나 학교 다닐 때 나 이쁘다고 우리 담임이 나 너무 질투해서 나 막 괴롭히고 그랬잖아. 이거를 다 보고 어쩌라고. 근데 자기야, 내가 들었을 때는 진짜 이거 젊은이들의 자랑이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냥 귀여워요. So cute. 막 거슬릴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자기의 동년배 친구가 들을 때에는 그래, 니 똥 칼라똥에 이만하다. 나는 오늘 변비 걸려서 변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소식이 전혀 없는데 그래, 니 똥 칼라풀하고 이만하다. 거기다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들으면 자기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뭔가 내 주변에 대한 내용. 물론 자기는 자랑을 한 게 아니야. 팩트를 얘기한 건데 친구 입장에서는 지 얘기도 아니고 지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 잘난 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해? 뭐 본인 자랑이면은 칭찬이라도 해주지. 뭐 이렇게 주변 얘기만 해. 지 얘기도 아니면서.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친구가 갑자기 자기를 차단하고 손절한 게 아닐 거예요. 자기가 하는 자랑들 한 달은, 뭐 두 달은, 그래 1년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오래돼서 1년이 지나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기빨려요. 피곤해. 아우,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돼? 지네 언니 잠실로 이사 간 게 지랑 뭔 상관이야? 우리 집은 수원인데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돼?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특히나 뭔가 친구가 지금 되게 자기랑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집이 전세거나 월세거나 깔세거나 아니면은 내가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자기 사이코패스야. 누구나 일방적인 자랑.
자랑은 듣기 조금 힘들어요. 자기 우리 약간 그 공감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조금 해볼까요? 우리 엄마들 있잖아. 자기 자식들 자랑 얼마나 해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내가 이거를 예전에 진짜로 그 빕스 갔을 때 거기서 들은 거예요. 아주머니들 대화하는 거를. 아주머니 둘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자기 자식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분이 아유 그냥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잘 돼 있는 데가 어디 있나 몰라. 나는 다들 왜 그렇게 해외 나가서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너무 좋아. 그치,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지.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버스 다 노선에 지하철 다 있어서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애들이 나 힘들다고 짤딱 만난 그 차를 하나 사주대? 좋겠어, 세상에. 우리 새끼는 또 뭔 대학원 간다고 돈만 맨날 그렇게 갖다 빨아댔어. 똑똑한 것도 죄야. 그냥 한 집이 닮아가지고 천상 선비야, 선비. 공부밖에 몰라. 아유 자기 그런 말 하지마. 그러다가 시집이나 잘 가면 됐지. 돈 잘 벌어서 뭐해. 우리 애 맨날 바빠가지고 얼굴 코빼기도 못 봐. 그래도 자기 자식 다 커가지고 차도 사주고 얼마나 좋아. 아유 좋긴 뭐가 좋아. 사람이 걸어다니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이러다가 단명하겠어. 너무 또 오래 살아서 뭐해. 어떻게 오늘은 자기가 집에 데려다 주나? 당연하지. 두 분이서 아주 그냥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누구 하나 마음 쓰이지 않게 세상에 그렇게 핑퐁핑퐁을 너무 잘하는 거야. 자기야 본받으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이번에 피부과 같은 데 가서 플렉스를 했어.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이번에 피부과 가서 200만원 적립금 박아놨잖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세상에. 야 나 이거 세월 전통으로 맞은 거 봐. 나 이번에 이거 피부과 가서 200만원 결제했잖아. 아, 그렇게 해도 티도 안 나. 야 너는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 오케이? 어떤 톤인지 알겠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기만 하지도 말고 받기만 하지도 말라고. 자랑은 누구나 해요. 누구나. 언니 저는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 안 하는데요? 라고 분명히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있어. 불행 자랑. 야 너는 지금 행복한 거야. 야 나 때는 회사에서 선임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에 못 갔어. 야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뭔가 혼자서 세상의 역경 다 뚫고 다닌 거야. 이것도 결국엔 자기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이거를 견디고 버틴 놈이다. 그리고 자기야 자기 자랑은 남이 해줘야 빛나요. 자꾸 내가 스스로 내 주변이 어떻다 아니면 뭐 내가 어쩌다 이런 자랑을 하는 거는 그것도 외로운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뭐 그 친구한테 사과해라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누군가를 만나서 나에 대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뭔가 상황을 좀 더 보고 아니면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금 칭찬을 해주면서 대화를 핑퐁핑퐁으로 오갈 수 있게 하면은 어떠할까 오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대화에 너무 꽂혀서 빨래를 제대로 못 깼네요. 일단은 빨래 된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